올라가기가 이렇게 해서 아야. 계단이 이렇게 있고요. 여기는 슬라이드 아웃 있고, 웬만한 트래블 트레일러만큼 공간이 넓습니다. 층고도 굉장히 높고요. 수납장도 굉장히 많고요. 여기 또 이렇게 수납장 수납할 수 있고, 옆에 이렇게 굉장히 넓어요. 속도 깊고. 그리고 또 저기 있고요. 양쪽에 또 이렇게 여기도 수납장 있고요. 펜츄리도 있고요. 이 정도 트럭 베드에 돌려서 이 정도 갖고 다니려면은 웬만한 트럭은 안 되고요. 이 자체 무게만 1757kg. 근데 여기다가 만약 생활하려면 물도 채워야 되고, 뭐 오수도 나올 테고요. 뭐 프로펜 가스도 채우고, 각종 뭐 이제 생활 도구라든지 캠핑 용품들 그런 걸 다 싣게 되면은 무게가 또 굉장히 나가겠죠. 그러니까 이 무게에 1kg 정도 더 되는 걸 생각해서 그거를 싣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트럭이 필요한 거죠. 그리고 길이하고, 네. 이게 1150인거 보니까 11피트 금액은 40,000불이네 한 6,000불 세이브 되는 거네요. 네. 오닝 여기 있고요. 뒤로 쫙 펴지겠죠. 네. 그리고 딱 봐도 굉장히 무겁게 생겼어요. 이 다리도 엄청 튼튼하게 생겼네요. 이 네 개의 다리가 이거를 지탱해 줘야 되는데, 네, 전자동이고요. 리모컨으로 조정할 수 있을 거예요. 네. 전에는 제가 이 트럭 캠퍼를 그렇게 눈여겨보질 않았어요. 트럭 위에다가 트럭 캠퍼를 싣고 다닐 수 있어서 편리할 것 같은데, 이거 끌고 다니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은 이게 워낙에 무거워서, 이 오프로드 비포장을 많이 다니잖아요. 캠핑 다닐 때 그럴 때 이게 뒤뚱뒤뚱해요. 그럼 이거를 완전히 꽉 조인다 해도 이게 워낙에 이 캠퍼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조금 그걸 느낀대요. 이 움직임을. 그래서 속도를 빨리 낼 수가 없대요. 그리고 워낙에 높잖아요. 트럭 자체에 높은데 그 트럭 베드 위에다 또 이걸 실으면은 진짜 버스보다 더 높아지거든요. 그러면은 이 자연 속으로 많이 캠핑을 다니고 그러는데, 나무들, 또 나무들이 가지가 충돌어져 있잖아요. 보통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일반 승용차는 그냥 쑥 지나갈 수도 있지만, 이런 것들은 그 가지에, 내려앉은 이 가지에 다 걸려서 기스가 나요. 단점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장점보다는. 제 생각에는요. 제일 좋은 장점이라면은, 일반, 뭐죠, 트래블 트레일러보다는 운행하기 쉽고, 운전하기 쉽고요. 그리고 클래스 A, 모로홈, 이런 거, 모로홈 같은 경우에는 어디 한번 가면은 또, 워낙에 크니까 조그만 승용차라든지 이런 SUV가 필요하죠. 어디 근처에 뭐 산 꼭대기 이런데 가려면은. 하지만 이런 거는 띄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럭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. 어디 마트라든지 이런데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.